이데일리 이정훈 편집국장과 이번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몇 가지 큰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그리고 여전히 AI 얘기인데요. 우선 어제 나온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금융위원회랑 한국거래소가 동시에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그 세부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거든요. 뭐 내용 기사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사실은 해당 기업들이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될지 잘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그 세부 내용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저기 뭐 이미지를 통해서 내용 확인하실 수 네. 있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라는 걸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공시에 담겨야 될 거고요.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지금 상황은 어떤 실적은 어떻고, 그 다음에 ROE는 어떻고, PER, PBR은 어떤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내용이 담겨야 되고요. 특히 이 중에는 재무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재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비재무적인 요소,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까지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저기 현황에 담길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ROE를, 실적을, PER을, PBR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1년 후 앞으로 길게 중장기적으로는 얼마까지 높일 것인가? 이런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계획 수립,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1년 그다음에 중장기 단위로 계속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이행 평가. 그걸 1년 단위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했고 실제 목표를 어디까지 달성했는지를 세부 내용을 다 담아야 되고요. 또그 내용들을 주주들에게 시장에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공시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나 저기에 나와 있는 주요 인지 그 항목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어떤 이해 충돌 그 상충 부분이 있는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자회사를 쪼개서 쪼개기 상장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특별한 이벤트까지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이제 정부는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요. 준비된 기업부터 빠르면 원하는 기업부터 차례로 공시를 먼저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밸류업 으로부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묶어서 지수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인덱스는 3분기 중에 개발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 지수 펀드는 4분기 중에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 이런 계획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나온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이데일리 일면을 보니까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이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시장이 반응한 내용을 저는 들었다라고 보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좀 체감하기에 무언가가 없었다. 이런 반응들이 크지 않나 싶어요. 예, 끝까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일면에 아, 굉장히 네. 네거티브한 제목을 담아서 일면 기사를 써볼까? 아니면 시장이 실망한 만큼 일면에 값어치가 없어서 일면에서 기사를 빼버릴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기사를 결국 빼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부 당국자랑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는데 당신이 앞으로 전도사 역할을 해달라. 활성화하기 위한 전도사 역할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사는 종교적인 그 직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가 새로운 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의 교리가 좋아야 되는데 교리가 안 좋아서 제가 전도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심지어 금융당국 내에 계시는 고위 관계자 분이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겼지만 사실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들에게 던질 수 있는 채찍과 당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스스로 그렇군요. 인정하는 그런 어떤 뭐 하소연 정도로서는 받아들였고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 그 밸류업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보면 당근과 채찍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채찍이 없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공시 참여하는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시에 적시할지에 대한 모든 게 기업의 자발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어제 가이드라인 책자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면책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시를 잘못해서 불송시 공시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좀 너무 포괄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목표치를 제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치를 이런 가정과 근거하에서 산정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라는 근거만 제시하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시 끝에 실제 수치와 목표치는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안내사항만 표시해도 네. 면책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그 예측을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그렇죠. 그 의미를 가지고 그 공시를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센티브, 당근책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또 배당소득을 투자, 밸류업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은 분리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안들은 사실은 법인세법, 조특법 이 두 가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만 예.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건데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민주당의 큰 벽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나 이 세제 개편안들에 다 묶여서 9월 정기국회에 이제 이게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논의해서 빨라야 한 10월, 11월, 네. 뭐 올 겨울쯤에 이게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사실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내년에도 가능할지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채찍도 당근도 없다.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시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면책 조항이 많다 보니까 기업의 공시를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과연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고민의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밸류업 관련주는 기대감을 아예 접어야 되나 아니면 변동성이 커질 테니까 이거를 대비해야 되나 막 복잡해지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시계를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기업별로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미 그 밸류업 수혜를 그 누렸던 기업들은 정고점 근처까지 이미 주가들이 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주가를 위로 더 끌어올리기에는 좀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대책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다만 제가 어제 봤던 그 내용들의 그 긍정적인 포인트를 하나만 굳이 짚자면 정부가 이걸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보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사실은 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짐으로써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해당 기업 몸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간다면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길게 보면 우리 증시의 체질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밸류업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주주 이익 환원에만 집중했던 기업들이 나중에는 성장 분야에 투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주주와의 어떤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자발적인 노력들을 했고 그게 지금의 일본 증시의 본격적인 반등을 추동했다라고 보여진다면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그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들 네. 또는 ROE나 PER이, PBR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 테마에 흔들렸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AI 쪽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볼까요? 그 글로벌 증시 관점에서 여전히 AI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간밤에도 뭐 뉴욕 증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들로 인해서
시장이 올랐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퀄컴 주가가 좀 많이 뛰었고요. 한 10% 가까이 뛰었고 엔비디아 주가가 3% 넘는 상승세를 보였던 점이 나스닥을 비롯한 시장 반등의 어떤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투자자들이 아시겠지만 그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AP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제 AI를 탑재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스마트 디바이스 내에서 AI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삼성 갤럭시 S24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온 디바이스 AI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등장하는 애플의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다. 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퀄컴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정규장에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시간 외에서도 급등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도 이 AI와 관련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요. 또 퀄컴이 그런 전망을 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애플이 좀 주목되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노력들을 계속 해오면서 사실은 AI 시대, AI가 증시를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시기 동안은 애플 주가는 거의 이제 바닥권을 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이 결국 자율주행차를 포기하고 우리도 AI 중심으로 돌아서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애플 주가는 안정세를 회복했거든요. 지금 특히나 간밤에는 애플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150조 되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일단은 한 차례 끌어올렸고요. 또 한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은 팀쿡 CEO가 우리는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조만간 AI와 관련된 큰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애플은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에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7일 날 신제품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듣기로는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 같은 아이패드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간밤에 몇몇 외신을 보면 이 7일 날 아이패드 신제품뿐만이 아니고 AI에 관한 어떤 언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이달 7일에 발표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 달 이제 10일부터 그 열리는 애플의 연례 이제 그 개발자 회의에서 그 AI 지금까지 개발 진척 사항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AI 모멘텀에 애플도 본격적으로 올라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로 돌아와 봤을 때 국내에서는 AI 이 관련 모멘텀이 주로 반도체 기업들에 집중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내는 이제 뭐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그 생성형 AI를 개발한 업체는 네이버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겠지만 아직까지 수익 모델은 크게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을 찾아봐라 한국 증시에서라고 한다면 그 AI의 연산 능력, AI의 연산 능력을 키우는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죠. GPU하고 결합해서 패키지로 판매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대표적이거든요. 그 HBM을 만드는 전 세계 1위 업체, 2위 업체가 국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AI 시장의 그 긍정적 수혜는 우리 반도체 업체들로 이제 대부분 집중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특히 이제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특별히 좀 열어서 HBM에 대한 그 수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HBM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국내 이제 두 회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도 한 9%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HBM 수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광노정 사장 같은 경우는 2028년이 돼야 전체 메모리 매출에서 HBM 비중이 61%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HBM 수혜가 두 회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광노정 사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우리가 생산하는 HBM 생산 물량은 이미 다 솔드아웃 완판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긍정적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5세대 그 HBM, HBM3E라고 하는데요. 이 5세대 HBM을 조만간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HBM 수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아가서는 우리 증시 전체에 온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배유업 지원 방안부터 반도체 얘기까지 오늘 이정훈 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